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마비노기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게임인데요. 그만큼 쌓여있던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마비노기의 몬스터나 맵의 설정들을 알려주는 마비노기 오늘의 이야기 코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비노기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는 이 게임의 이름 마비노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비노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마비노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비노기는 판타지의 고향인 고대 북유럽에서 음유시인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짧아서 제가 한번 더 찾아봤는데요. 마비노기의 뜻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비노기는 웨일즈라는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웨일즈 지역은 여기 영국의 남서쪽 지역, 이곳을 말합니다. 마비노기는 음유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으며 그것을 체록한 책이 마비노기 온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아, 참고로 마비노기 온은 웨일즈 지역의 이야기를 모은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4년도 3월에 게임 메카 기자님이 쓰신 칼럼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비노기의 뜻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마비노기란 고대 켈트족이 갖고 있던 민족 고유의 신화임과 동시에 마노포스와 관련된 이름이라는 뜻의 중세 웨일즈의 민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사를 보고 마노포스에 대해 찾아봤는데 마노포스가 아니라 마포노스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니까 해당 이야기와 관련된 인물 중에서 마노포스라는 이야기나 단어는 전혀 없고요. 마포노스라는 인물이 잔뜩 나오는데요. 이 인물이 어디 나오냐면 방금 말한 마비노기 온에 수록된 4개의 신화담에 전부 등장합니다. 이 신화담 4개를 마비노기의 4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4가지 이야기에 전부 출연하는 인물이 있는데 프러데리 바푸일이라고 하는데 그 원형은 고대의 신 마포노스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비노기란 마비노기 온이라는 민화집의 4가지 이야기를 뜻하고요. 이 이야기에 전부 등장하는 인물의 원형이 마포노스라서 마포노스와 관련된 일이라는 뜻을 지닌 것 같습니다. 마비노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라그나로크, 로키 등의 북구유럽 신화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고대 켈트 신화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BBC에서 웨일즈 관련 역사도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마비노기 단어의 유래가 나와 있었습니다. 마비노기는 마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원래는 소년기 또는 청춘기를 의미했지만 점차 영웅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냥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야기? 잠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마비노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알 겁니다. 네, 한국어로는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 전설인데요. 이 영어 제목을 보면 An Old Story from Grandma입니다. 스토리? 이야기? 마비노기의 메인 타이틀곡 제목에 담긴 의미, 어쩌면 이야기를 뜻하는 마비노기 단어를 빗대어서 만들어낸 노래 제목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마비노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